네,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죄인된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이 오셔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자신이 그 하나님의 아들이요 인류의 유일한 구원자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사람들에게 전파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말만 듣고는 믿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과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인류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증거를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역을 보면은 엄청난 그런 많은 기적의 사건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기적들 가운데서 첫 번째 행하신 그 기적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과 그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예수님의 열두 제자가 갈릴리에 가나라고 하는 동네가 있는데 거기에 어떤 결혼식에 초청을 받아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잔치가 한창 무르익을 때 보통 지금은 결혼식장에 가서 잠깐 뭐 한 시간 정도면은 뭐 넉넉해도 결혼식이 끝나죠. 근데 옛날에는 결혼식을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어때요? 전통적인 혼례를 하면은 잔치를 며칠씩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2000년 전에 유대인들도 결혼식을 한 일주일 정도 하는데 잔치를 하다가 보니까 뭐가 떨어져요? 그 잔치의 흥을 돋워주는 포도주가 이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포도주가 없으면 마트에 전화 한 통화만 하면은 뭐 금방 배달이 되죠. 근데 2000년 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는 무슨 큰 잔치를 하려면은 사람들이 이 잔치에 얼마나 올 것인지 그 하객들의 숫자를 대충 파악을 해가지고 거기에 그만큼의 분량의 이제 포도주를 담그고 음식을 만들고 이런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잔치가 한창 진행 중에 갑자기 포도주가 이제 바닥이 났어요. 그러니까 생각했던 것보다도 하객들이 훨씬 많이 왔던 것 같아요. 정말 이건 난감한 아주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장 어디서 포도주를 구해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포도주가 떨어지면 잔치의 흥도 깨지게 되고 그러면 이 결혼식을 하는 집의 그 주인이나 이런 모든 사람들이 아마 많은 사람들로부터 어떤 비난이나 아니면 조롱이나 이런 비웃음을 당할 수도 있는 아주 어려운 상황이 됐어요. 근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거를 보고 이 문제를 해결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생각을 했어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할 때 요셉이라는 청년과 이 정혼 약혼을 하고 결혼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느 날 천사장 가브리엘의 방문을 받아서 네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아이를 잉태할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해가지고 결혼식도 안 한 마리아가 임신이 돼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출생한 그 아이가 뭐냐면 예수님이요. 그래서 이 마리아는 예수님이 자기의 육신의 아들이지만 천사의 계시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할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30년 동안 자기 아들로서 살아가는데 그 삶을 보니까 정말 예수님은 진실로 하나님이 보낸 인류의 구원자라는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이걸 깨닫고 예수님에게 가서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여자여 그런데 이 말은 원래 어머니를 굉장히 존칭어로 높여서 하는 그런 원어에는 말입니다. 어머니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인들을 불러가지고 말합니다. 너희들 예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예수님이 마리아의 믿음을 보셨어요. 그리고 이제 하인들을 불러서 말합니다. 너희들이 가서 우물에서 물을 길러다가 돌 항아리 여섯에다 물을 아귀까지 가득 채우라. 유대인들은 여러분 어디
그 결례라는 게 있는데 음식을 먹기 전에 반드시 손발을 씻고 먹어요. 그래서 손님들이 많이 올 걸 대비해서 큰 돌 항아리 여섯을 주면 거기 물을 가득 채워놨었는데 거기에 손님들이 많이 와가지고 이 돌 항아리에 물도 다 비어 거의 이제 바닥이 남겨.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가서 열심히 우물에서 물을 길러다가 그 항아리 여섯에서 물을 아귀까지 가득 채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번에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떠서 연회를 주관하는 그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아, 이 사람들은 하인들은 영문을 모르고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그 연회장이 하인들이 가져온 그 물을 이렇게 먹어보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야, 이 맹물이 떠가지고 가는 순간 정말 달콤한 이 세상에서 지금까지 한 번도 맛볼 수 없는 그런 그 무의미한 무덤덤한 맹물이 달콤하고 가치 없는 것이 가치 있는 것으로 이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줄 수 있는 놀라운 포도주로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 가운데 최고의 기적이 여러분 가장 큰 기적이 무슨 기적인지 아십니까? 변화의 기적입니다. 무가치한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것, 무의미한 인생이 달콤한 인생으로, 불행했던 인생이 행복한 인생으로, 그리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으며 많은 사람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이런 사람으로, 그런 인생으로 변화되는 것이 그 어떤 기적보다도 놀라운 기적입니다. 우리가 병든 사람이 고침을 받았어요. 불치의 병든 기적입니다. 그러나 이것보다도 그 사람의 인생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고 쓸모없는 사람이 쓸모있는 사람으로, 가치없는 인생을 살던 사람이 가치있는 인생을 살던 사람으로, 버려진 그런 인생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 세상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이런 인생의 변화야말로 기적 중에 여러분 기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나름대로 자신의 어떤 인생과 삶에 대해서, 이런 모습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불만스러운, 불만족이 있어. 그래서 자신의 어떤 변화를 위해서 나름대로 애를 썼어요. 또 여러분 가운데는 자녀들이 어떤 몸이 기대에 미치지 못해서 이 자녀를 변화시키려고 몸부림을 친 그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또 여러분의 남편이 좀 변화됐으면 좋겠다, 맨날 우리 가정은 왜 이렇게 문제만 있고 사랑이 없고 서로 다투고 의견 충돌이 일어나고 우리 가정도 좀 어떤 다른 사람의 가정처럼 좀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름대로 자신의 인생의 변화, 삶의 변화, 자녀와 남편과 가정의 변화를 위해서 나름대로 애쓰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제 아유 안 되는가 보다 하고 자포자기한 이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의 힘과 능력과 노력으로 변화시켜 보려고 해도 안 되던 것들이 어느 때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변화의 기적이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의 그런 삶에,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런 놀라운 변화의 기적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언제 이런 놀라운 변화의 기적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을 모시면 놀라운 변화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이 맹물인 포도주로 변화되는 기적, 이 무가치한 것이 가치 있는 것으로, 무덤덤한 것이 달콤한 것으로 변화되고 다른 사람들의 기쁨을 주는 이런 변화는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거기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되길 원하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심령 안에 예수님을 모시면은 여러분이 변화되고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님을 모시면 맨날 싸우고 다투고 소망이 없던 가정이 화목하고 행복하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행복이 넘쳐난 가정으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무엇으로도 변화시킬 수 없었던 자녀들, 도저히 아무리 바꿔보려고 해도 안 되던 여러분의 남편, 그러나 예수님이 그 안에 모시기만 하면,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놀라운 변화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변화가 됐습니다. 성경에 보면 삭개오라는 사람이 나와요. 여리고라는 도시에 세무서장이었어요. 그때 여러분, 세무서장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했던지, 저 공중에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만큼 그 세도가 권세가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을 때인데, 이 삭개오는 이 자기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세금을 과세를 해가지고 일부분만 로마 정부에다 바치고 그 부를 자신의 어떤 것으로 축적을 해가지고 많은 부를 소유하게 되고 권세를 가졌죠. 그 가지고 세상 쾌락을 누리면 정말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저 사람이 변화된다는 것은 정말 천지가 개벽하는 것만큼이나 어렵다고 생각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삭개오가 어느 날 뽕나무 위에 올라갔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니 순식간에 변화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와서 내가 다른 사람의 토색한 것을 있으면 네 배나 갚겠습니다. 내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내 소유의 절반을 내놓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이런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런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우리 심령에 모시면 우리 자신의 변화가 일어나고요, 우리 인생이 변화됩니다. 정말 무가치한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으로 변화됩니다. 행복하지 못했던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면, 참 만족을 주신 예수님을 만나면 행복해집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진짜 여러분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예수님으로부터 발견하고 진짜 만족하게 되었잖아요. 성경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가 나와요. 이 여인은 어때요? 전에 일곱 귀신이 들려가지고 몸을 팔고 웃음을 팔고 술을 팔고 이랬던 정말 답이 없는 그런 여자였어요. 그 자신도 얼마나 비참하고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그런 삶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그 몸을 팔고 술을 팔고 웃음을 팔면서 불행과 고통 속에서 살던 이 여인이, 마귀의 종노란 여인이 완전히 새로운 인생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여러분, 별 볼 일 없는 인생을 살았던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았던 시몬도, 그리고 그의 형제 안드레도, 그리고 그의 동업자인 요한과 야고보도 정말 그냥 물고기나 잡으면서 일평생을 별 볼 일 없는 인생을 그냥 보내야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별 볼 일 없는 인생이, 쓸모없는 인생이 쓸모있는 인생으로 정말 여러분은 하나님께 쓰임받으며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인생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보니까 교회를 나와도 예수님을 못 만난 사람은요, 변화가 없어. 근데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놀라운 변화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여기 보면 누구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새로운 뭐라고요? 피조물.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고 지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여러분이 정말 새로운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까? 가치 있는 인생, 하나님께 쓰임받고 축복을 받은 그런 인생, 다른 사람에게도 기쁨을 주는 그런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심령 안에 모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님을 모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여러분의 남편도 그 무엇으로도 변화시킬 수 없는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늘 변화의 기적이란 그런 말씀을 듣고 있는데 어느 때 이런 놀라운 변화의 기적이 일어나면 기도할 때 이 변화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맹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기적은 마리아의 기도에서 시작이 되었다고 볼 수 있어요. 물이 포도주가 떨어져서 그때 예수님에게 가서 마리아가 말합니다.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고. 이게 뭐냐면은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주님께 부탁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기도라고 하죠. 이게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생각하고 예수님께 가서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변화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시작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기도의 시작, 무릎을 꿇을 때 변화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변화가 안 되는 것도 여러분 기도하면 변화됩니다. 하나님이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자녀를 변화시키려고 별별 걸 다 해봐도 안 돼. 그래서 이제 자포자기하고 도저히 쟤는 안 돼. 여러분 남편을 변화시켜보려고 그렇게 일을 썼는데 안 돼. 우리 남편은 더 이상 안 돼요. 저 사람은 답이 없는 사람이라고.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청송교도소 소장을 했던 박효진 장로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다른 교도소의 소장도 여러 곳에 있는데 교도소에는 뭐 이렇게 이제 그냥 어떤 실수, 순간에 어떤 그런 잘못을 해가지고 오신 분들도 있지만은 흉악범들 그리고 아주 뭐 전과가 많고 상습범 이런 어떤 사람들 도저히 세상에서 답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교도소에 많이 오죠. 그런데 그렇게 흉악한 사람, 살인범, 상습범, 난폭한 사람, 세상에서 도저히 답이 없고 변화시킬 수 없다는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은 다 변화시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 간증책을 썼는데 하나님이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은 없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서 여러분의 힘으로 능력으로 변화시킬 수 없는 자녀도 여러분의 남편도 우리 가정은 도저히 안 된다고 했던 그 가정도 여러분의 인생에 나는 더 이상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고 했던 쓸모없는 여러분의 인생에도 놀라운 변화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은 쓸모없는 사람이 쓸모있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무가치한 인생을 살던 사람이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강팍한 사람도 기도하면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되고 여러분, 기도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제가 변화시켜달라고 제 자녀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변화가 안 됩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왜 변화가 안 될까요? 여러분, 제가 보면은 자녀를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우리 남편을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내 인생을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우리 가정을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데 아휴, 기도한다고 되겠어? 이러면서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기도해야 되는데 환경을 보고 사람을 보고 상황을 보면서 기도해도 안 될 거야,
이런 식으로 기도하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기도에도 변화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했을 때 정말로 변화가 되려면은 믿음으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끈질기게 기도해야 돼. 아멘. 끈질기게 기도하면은 여러분 그 돌 항아리 여섯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아귀까지 가득 차니까 물을 떠다 주니까 이 물이 포도주로 변화됐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끈질기게 언제까지 아귀까지 물이 찬 것처럼 기도의 분량이 찰 때까지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기도의 분량이 차면 기도의 분량이 임계점을 넘으면 그때부터 여러분 놀라운 변화의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제가 보면요, 아, 좀 막 기도해 열심히 나름대로 기도하다가 가만 보니까 아무런 변화가 없거든. 그러니까 기도해도 안 되구나 하고 중간에 포기해. 그 기도의 분량이 아구까지 차야 되는데 안 찼는데 그만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난지를 모르시죠? 우리가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보세요. 여리고성 주위를 하나님이 하루에 한 바퀴 엿새 동안 돌아라. 엿새 동안 돌았어요. 여러분 어디에 하루 돌고 나니까 한쪽에 금이 가고 또 하루 도니까 또 한쪽이 무너지고 이렇게 됐습니까? 아니에요. 엿새 동안 이 여리고성 주위를 믿음으로 돌았으나 어디 금 가는 데도 없고 무너진 데도 없어. 일곱째 날 일곱 바퀴를 돌 때까지도 조금도 여러분 변화가 없었어요. 그런데 열세 바퀴 돌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함성을 질렀을 때 여리고는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분량이 차면은 믿음의 분량이 차면은 아구까지 차면 놀라운 변화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변화의 기적이란 그런 말씀을 듣고 있는데 언제 여러분 변화의 기적이 정말 내 인생에 이런 내가 변하고 우리 가정이 변하고 쓸모없는 인생이 쓸모있는 인생으로 정말 무의미한 인생이 가치있는 인생으로 그리고 정말 어디에도 쓸데없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냐 이거.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내 심령 안에 채우고 그 말씀대로 행할 때 놀라운 이런 변화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예수께서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하인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서 우물에 물을 길러다가 돌 항아리에 가득 채우라 하니까 그 말씀대로 가서 열심히 물을 길러다가 그 돌 항아리에 아귀까지 가득 채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그래서 갖다 주는 순간 떠가지고 순종하는 순간 놀라운 변화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인생에 언제 이런 놀라운 변화의 기적이 일어나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심령에 가득 채우고 그 말씀대로 행할 때 이런 놀라운 변화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심령에 채우고 이 말씀을 따라서 행할 때 우리 가정에 놀라운 변화가 여러분 일어나고 내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더 날카로웠어. 우리의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심령 안에 채우게 되면은 먼저 내 자신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의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말씀대로 살면 우리 가정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20세기에 여러분 어때? 지금 이제 21세기죠. 20세기에 믿음의 사도라고 불리는 스미스 위글소스라는 영국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수천만 명에게 복음을 전하고 수백만 명이 예수님께로 이 사람 때문에 돌아온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스미스 위글스워스는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요, 낯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결혼하기 전까지 이 사람이 알파벳도 모르는 사람이요. 그런데 뭐를 직업이 뭐냐면 배관공이었는데 그냥 매일매일 가서 배관 그 일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이런 청년이었는데 배운 것도 없죠. 가진 것도 없죠. 얼마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무가치하고 무의미하고 쓸모없는 그런 인생이었습니까? 그런데 결혼을 잘했어요. 우리 청년들 결혼을 잘해요. 결혼을 잘했어요. 어떤 폴라라고 하는 그런 여자하고 결혼을 했는데 이 여자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자기 부인한테 알파벳부터 ABCD부터 이제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글씨를 읽게 되니까 뭐를 읽게 돼? 세상의 다른 책은 전혀 읽지 않고 오직 성경만 읽어서 성경만. 막 이 사람은 밥 먹을 때도 성경을 옆에 놓고 밥 먹으면서 성경 읽고 화장실 가서 성경 읽고 일하러 갔다가도 조금 시간 있으면 성경 읽고 어디 성경을 들고 다니면서 계속 틈만 나면 성경을 읽고 보고 또 읽고 보고 계속 그런 거야.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냐. 여러분 믿음은 들으면서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믿음이 막 성장이 시작한 거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말씀을 계속 읽고 막 계속 묵상하고 이랬더니 엄청나게 막 믿음이 성장을 하는 거야. 믿음이. 그러니까 믿음이 성장하면서 이 사람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 기도한 것마다 믿음으로 기도하니까 응답이 되고 아 그리고 이 사람 믿음이 생기니까 가만히 보니까 주변에 병든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면 어디서 치유집회를 한다면 이 사람을 막 업고 가고 데리고 가고 막 이랬어. 여러분 그런데 이분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읽고 묵상하고 이러면서 계속했더니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성장해.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표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죽은 사람을 17명을 살리고 병든 사람들이 수도 없이 치유받는 막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러분 보세요. 초등학교도 못 나오고 글씨도 몰랐던 사람이 예수님 믿고 성경을 읽고 그 말씀으로 자기의 심령을 채웠더니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기사와 표적과 이적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되고 무가치한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기쁨을 주는 사람으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변화된 새로운 인생 이런 걸 살고 싶어 하면서도 나는 안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나는 돈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백도 없고 나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보다. 아닙니다 여러분. 위글소스보다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더 못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가 그런 정말 무가치하고 그런 쓸모없는 존재였지만 하나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자기의 심령 안에 채우자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자 놀라운 변화의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도 새로운 삶을 살고 싶고 여러분의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이 되길 원하고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심령 안에 아구까지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심령에 채우면 나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믿음이 있게 되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응답되고 믿음으로 놀라운 기사와 표적과 이적이 나타나고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우리를 쓰실 때도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를 축복하실 때도 믿음의 분량대로 축복하시고
우리를 보실 때 믿음을 보십니다. 어떻게 믿음이 생겨? 믿음은 들으면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변화의 기적을 체험하고 싶다면 부지런히 성경을 읽으십시오.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 말씀을 묵상하시고 여러분은 심령 안에 말씀을 채우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인생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저는 여기 젊은 우리 부부들, 집사님들, 권찰님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보면은 서점에 그런 뭐 성경을 먹이는 엄마 이런 뭐 책이 있는데, 여러분 자녀들 안에 말씀을 채워놓으면은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한때 뭐 좀 방황하더라도 다 주님께 돌아와요. 근데 말씀이 없이 세상 것을 그 안에도 채워놓으면요, 다 주님 떠나. 그리고 절대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해.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변화의 기적을 경험하고 싶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심령 안에 아구까지 채우시고 이 말씀을 따라 사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이런 놀라운 변화의 기적이 일어난다고? 예수님을 모실 때. 그리고 여러분 기도할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심령에 채우며 그 말씀대로 살 때 변화가 일어나요. 그리고 언제 놀라운 이 변화의 기적이 나는? 성령이 임하시면 놀라운 변화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임하시면, 그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뒤집어지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 고린도후서 3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여기 보면 이제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본다고. 그런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무엇으로 이렇게 된다고요?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서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고. 여러분, 저는 성령 받아가지고 변화 안 된 사람 하나도 못 봤어요. 정말 성령 받으면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 믿었어도 성령을 안 받고 신앙생활하면요 조금 변화가 일어나, 제대로 변화가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변화된 인생을 살고 싶으면 기도해야 돼. 말씀을 내 심령 안에 채워야 돼.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아멘. 성령을 받으면 사람이 변화되고 새 사람이 됩니다. 완전히 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사울이란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고, 또 스데반 죽일 때 저 사람 투표할 때 죽여야 된다고 그런 찬송표를 던졌던 이런 사람이에요. 그 당시 초대교회 당시 기독교인들이 가장 무서워했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사울이에요. 이런 핍박자예요. 그런데 다메섹이라는 도시로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가지고 꾸러졌는데, 언제 이 사람이 완전히 새 사람을 변해. 아나니아가 와서 안수할 때 성령을 받아가지고 완전히 이 사람이 뒤집어지고 변화돼요. 그래가지고 사울이 바울이 된 거예요. 아멘. 우리가 세베대의 두 아들 베드로와 안드레의 동업자인 요한과 야고보가 있어요. 근데 이 요한과 야고보는 어때요? 얼마나 성질이 개떡 같았던지 별명이 뭐냐면 우레의 아들이야. 천둥번개야. 이게 아주 성격이. 그러니까 어느 날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사마리아로 지나가고 있는데 막 사마리아 사람들이 별로 안 좋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주님, 저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저놈들 다 불러 살라버리자고. 그러면 성격이 어느 정도인지 알겠죠? 아니,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저놈들 다 불러 태워서 없애버리자고. 이 정도로 성격이 아주
굉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다혈질이고 난폭하고 과격한 이런 사람이 예수님 믿고 나서 변화되지, 그래도 온전히 변화되지 않았던 이 사람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 완전히 변화되어가지고 어떤 일이란 사랑의 사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도 쓰고 요한계시록 쓰고 요한 1, 2, 3서를 썼는데,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은 사랑이라, 서로 사랑하자, 우리가 사랑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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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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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 어떻게 여러분 이 사람이 이렇게 변화됐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런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 기독교 대한, 이 조선의 기독교가 돌았을 초창기 때 평양이 여러분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일컬었던 곳이잖아요. 그런데 그때 평양에 기독교인들이 많았는데, 그 평양에 유명한 김익두라는 깡패가 있었어요. 기독교인들이 장 서는 날 장에 갈 때 어때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오늘 주님 김익두 안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할 정도로 이렇게 아주 말썽꾸러기 난폭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깡패 김익두가 예수님 믿고 성령 받아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목사가 되고 다른 사람 두들겨 빼고 해코지만 하고 이랬던 사람이 예수님 믿어가지고 완전히 변화돼서 목사가 되고 다른 사람 영혼 구원한 사람이 되고 부흥사가 됐어요. 여러분, 종로의 유명한 깡패였던 이천석이, 김두한의 후계자였던 이천석이 여러분 어때요? 종로를 주름 잡으면서 얼마나 세상에 타락하고 방탕하고 난폭하고 못된지만 하던 인간 쓰레기 같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예수님 믿고 성령 받아가지고 완전히 인간 쓰레기였던 이천석이 변화돼가지고 여러분한테 수혜종이 되고 서울의 성복중앙교회라고 교회를 세워서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로 부흥하고, 하늘산 기도원이라고 지금 오살리 기도원보다 더 유명한 기도원을 세워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이 대한민국 교회와 이 사회에 엄청난 공헌을 했던 그런 사람, 어떻게 그렇게 무가치하고 쓸모없는 쓰레기 같은 인생을 살던 사람이 이렇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예수님 믿고 성령 받으니까 그런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쓸모없는 사람이 쓸모있는 사람이 돼요. 무가치한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으로 변화됩니다. 성령을 받으면 깡패도 주의 종이 됩니다. 정말 다른 사람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변화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변화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되고 여러분 인생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받으십시오. 아멘. 성령을 받으려면 성령을 사모해야 됩니다.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내 안에 아구까지 가득 물이 찬 것처럼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충만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내 인생과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멘. 여러분 자신부터 변화되고 성령이 역사하면 여러분 가정이 변화되는 거예요. 오늘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맹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같은 기적이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삶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어느 때 이런 놀라운 변화의 기적이 일어나, 내가 깨어지면 이런 변화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아시죠? 야곱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디를 가든지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정말 그 라반의 집에 가서 열심히 눈부칠 겨를도 없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와 싸우면서 열심히 해가지고 그 소유를 아주 늘리고 굉장히 번창하게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이 야곱의 삶에는 항상 어떤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이 많이 따랐어요. 왜 이런 어려운 일이 따랐었냐? 변화가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야복강 나루터에서 형 에서가
자기 축복을 아버지 눈이 어두웠을 때 아버지가 형을 축복하려는데 그 축복을 가로챈 것 때문에 20년 만에 고향에 돌아오는데 죽이려고 달려오고 있을 때 야뽀깡 나루토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사자에게 환도뼈를 맞아가지고 깨집니다. 깨져가지고 야곱이 뭐로 변화되면 이스라엘로 변화돼요. 여러분, 우리가 깨어지고 나면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나 좀 변화되고 싶어요. 그리고 내 인생이 좀 변화되고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이런 변화가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막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 가정을 변화시켜주세요. 남편을 변화시켜주세요. 자녀를 변화시켜주세요. 그런데 왜 그렇게 기도해도 자녀가 변화되지 않고 남편이 변화되지 않고 가정이 변화되지 않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냐? 여러분, 내가 깨지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먼저 깨지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도 변화시키고 남편도 변화시키고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여러분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뜨리려고 하실 때 때로는 질병으로, 때로는 문제로, 때로는 삶의 고난으로, 그렇게 때로는 자녀를 통해서, 때로는 남편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돼요? 깨뜨리려고 그런 삶의 고난과 어려움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데 나는 안 깨지고 이 문제만 빨리 지나가기만 바라고 여기서 건진받기만을 원하기 때문에 문제 해결도 안 되고 자녀도 변화되지 않고 남편도 변화되지 않고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 내 남편을 깨뜨려서 변화시켜 주세요, 내 자녀를 깨뜨려 변화시켜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나를 깨뜨려 주세요, 나를 깨뜨려서 변화시켜 주세요, 내가 깨어지고 변화되면 우리 가정도 변화되고 자녀도 변화되고 남편도 변화되는 변화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 문제가 여러분 어떻게 돼? 나에게 있는데 그거는 모르고, 내가 변화되지 않는 것 때문에 지금 그러는데 그건 모르고 어떻게 돼? 아, 남편이 저런다고, 자녀가 이런다고 하면서 나는 내가 깨지지 않은 것 때문에 그런지 모르고 남편을 깨뜨려 달라고, 하나님 우리 남편 좀 깡패한 마음 좀 깨뜨려 주세요. 주님 뭐라고 해? 네가 먼저 좀 깨져라. 여러분,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보니까요, 다른 사람은 왜 그 가정이 변화되냐는지 다 알아. 근데 자기만 몰라. 자기가 깨져야 돼. 자기는 안 깨지고 남편한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자녀들한테 책임 전가하고 다른 사람이 전가하면서, 여러분 진정한 변화는 나 자신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내가 먼저 여러분 깨져야 돼요. 하나님 나를 깨뜨려 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나를 새 사람 되게 해주세요. 내가 깨지고 변화되면요, 내가 깨지고 변화되면 어때요? 내가 인생이 새로워지죠.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세요. 예전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제가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초신자 시절이었을 거예요. 서점에 가서 책을 한 권 샀어요. 근데 책 제목이 뭐냐면 나를 변화시키소서. 책 제목이 그거예요. 제가 가져가서 읽어보니까 어떤 사모님이 쓴 거예요. 미국에 있는 어떤 사모님이. 근데 사모님이 맨날 기도했을 거 보니까 되게 자녀들이 속을 썩여, 주여 저 자녀들 좀 변화시켜, 남편이 목사님인데 남편 좀 변화시켜줘서 막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아하, 왜 이게 자녀들이 변화되지 않고 남편이 변화되지 않고 이렇게 변화되지 않는 거, 그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변화되지 않아서 그렇구나. 그래서 하나님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나를 변화시키소서.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주소서. 남편이 아니라 자녀들이 아니라 먼저 나를 변화시켜달라, 이렇게 기도해가지고 자기가 변화되기 시작하니까 자녀들이 변하고 남편이 변하고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다 하는 그런 내용을 책에 썼어요. 저도 그때부터 그 책을 읽고 어디, 하나님 제 기도 제목이 된 거예요. 나를 변화시키소서. 그리고 제가 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다 쓰신 사람들은 깨어진 사람들이에요.
주님 나를 깨뜨려 주시고 위대한 토기장이신 주님께서 나를 깨뜨려서 주님의 그 능력의 손으로 나를 다시 빚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쓰임에 합당한 그릇으로 나를 빚어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먼저 깨어지고 내가 변화되면요, 자녀들 변화됩니다. 남편도 변화됩니다. 우리 가정도 변화돼요. 이 나라의 변화도 우리 한 사람부터 변화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변화되는 것도 왜 장로님들이 저래, 왜 권사님들이 저래, 이게 아니라 여러분 어때? 하나님 나를 먼저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장로님들 어때? 내가 주님 더 깨어지게 하여 나를 변화시켜 주소서. 담임 목사는 모든 사역자를 주여 나를 깨뜨려 주시고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소서. 주님이 나를 새롭게 깨뜨려서 빚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 교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이 뭐라고요? 죽은 사람 살아나고 병고침 받고,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는 거 아니에요. 정말 큰 기적은 변화의 기적입니다. 그게 위대한 기적이에요. 근데 그 위대한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요? 예수님을 모시면 그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변화가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아멘. 내 안에 말씀을 채우고 말씀을 따라 살 때 내 인생이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더 놀라운 변화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놀라운 기적은 내가 깨어질 때 여러분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요, 성령 받아도 자기가 깨어지지 못한 사람은요, 변화의 한계가 있어요. 성령을 받아도 자기가 깨어지지 않는 사람은 변화의 한계가 있더라고. 근데 자기가 깨어진 사람은, 여러분,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리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옥합 안에 있는 향기가 나왔죠. 내 안에 예수님 계신데 내가 깨지면 주님의 향기를 내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아멘. 여러분, 다른 사람을 살리는 역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깨진 반석이 깨지니까 거기서 생수가 솟아났잖아요. 내가 깨질 때 내 안에 있는 생명의 강수가 흘러넘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어떻게, 나는 안 깨지고 다른 사람만 깨지기로 하는, 그러니까 변화의 역사가 아니라, 여러분, 변화의 기적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돼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예수님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의 삶 속에, 가정에 모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내 힘으로 능력으로 안 되지만 하나님이 변화시키지 못할 것은 없어요.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리고 말씀을 심령 안에 채우고 말씀을 따라 살고 성령을 받으십시오. 사모하세요. 기도하세요. 그리고 나를 깨뜨려 달라고. 그래서 주님 앞에 여러분, 질병으로 깨지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문제를 통해 깨지면 얼마나, 그 방망이로 깨지면 힘듭니까? 여러분, 자녀의 문제로 깨진 사람이 있어요. 남편 때문에, 완악한 남편 때문에 깨진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깨지 말고 말씀의 방망이로 맞아서 깨지고 야곱처럼 기도하다 깨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놀라운 변화의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